2023년 7월 26일 6.25 전쟁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해 봉환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최고의 예우로 영웅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자 78주년 광복절을 앞둔 지금 최고의 예우로 영웅을 기억하며 국가의 의미를 되새긴 보훈 정책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2023년 7월 26일 서울공항.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에서 임시 안치됐던 국군 전사자 7위의 유해를 최고 예우로 맞이하기 위해 하와이 공군기지에서 유해 인수식을 가진 뒤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 승객 좌석에 안치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부터는 공군 F-35A 전투기 편대가 호위했습니다. 최고의 예우인 21발의 예포 발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거수 경례로 영웅들의 봉환을 직접 맞았습니다. 이번에 귀환한 영웅들은 대부분 6.25 전쟁 중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의 유해로, 이 중 한 유해는 1950년 장진호 전투에서 19살 나이로 전사한 고 최임락 일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락이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편히 쉬셔야 됩니다. 정부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313위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인수했고 이 가운데 19위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그 유해 7부를 대한민국으로 봉환했다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돈독함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최고의 예우로 책임지고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보여준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봉환된 국군 전사자 7위 중 신원이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은 대전 현충원의 안장,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6군은 정밀 감식과 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군이 유해 인수를 하는 행사를 현직 대통령이 주관한 것은 역대 다섯 번째로, 대통령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직접 이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하고 또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행사가 국가적 차원의 행사라고 하는 것을 또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보훈 정책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국가 보훈과 또 안보가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2023년 7월 27일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광장.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헌신으로 얻은 자유, 동맹으로 이룰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엔 국제사회의 연대가 70년간 이어져 이룬 자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드높이기 위해 22개 참전국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3년간 22개국에서 195만 명의 청년들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여러분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 참전용사들이 부른 어메이징 아리랑은 감동을 더했는데요. 그분들을 영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영웅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분들에게 끝까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보은의 나라고 보훈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특히 참전국들에게 보여주고 이 장면은 전 세계가 다 보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와 유족 두 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됐습니다. 도널드 리드 참전용사에게는 윤 대통령이 국민 포장을 직접 수여하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한반도의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발생했을 때 유엔사는 다시 전투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엔사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군을 중시하고 유엔군 묘지를 참배하고 유엔 참전용사들을 예우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유엔사의 활동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뜻을 꾸준히 내비쳐왔던 윤 대통령. 2022년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렸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광복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를 되짚고 국민 통합을 이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취임 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강조해온 만큼 올해 치러질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역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류 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국가보훈체계의 위상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자유와 번영을 향해 첫걸음을 뗀 지 70년. 그리고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8주년을 맞는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영웅을 기억하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